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 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한주 동안 꿈새 한가을 동안 베드로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어요. 49장의 말씀, 이른바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흔히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부르곤 합니다. 아마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노래 때문에, 이 유명한 찬양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달리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축복보다는 야곱의 유언이 더 정확하고, 야곱의 유언보다는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야곱의 뒤끝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 후손들을 축복하기는 합니다. 내일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아주 진심을 담아서, 축복을 듬뿍 담아서 선포를 하지요. 또 요셉도 그렇게 열심히 축복합니다. 다른 아들들도 뭐 열심히 나름대로 축복을 하긴 합니다만, 열두 아들을 똑같이 다 축복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러니까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에 대한 이 본문을 보시면은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겁니다. 칼, 폭력, 분노, 사람 죽이고, 발목 끊어버리고, 아주 뭐 살벌하게 이를 데가 없는 말들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4장, 그러니까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이를 복수하려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켰던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일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해서 저주받을 거다.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보라고 해봐도 저주고요. 악담입니다. 아들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꿈새 때문에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바로 앞선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미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장자고 능력이 있고 힘과 위풍이 당당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많은 바로 이렇게 4절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냐? 제멋대로 끓다가 다 넘쳐버려서 결국에 냄비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라면 물처럼 르우벤의 인생 역시 아무 의미도 쓸모도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건 명백히 저주고요. 악담인 것 같아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의 장자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창세기 35장에 르우벤이 자신의 의붓 어머니인 빌하와 간통을 저지른 사건을 놓고 책망을 하는 거일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벌써 몇년전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건을 책망하라고 했다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꾸짖고 책망하고 뭐 집에서 내치던지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몇년 지나서 죽음을 앞둔 지금에서야 새삼스럽게 들춰내는 거. 이건 아무리 봐도 야곱의 뒤끝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험악한 인생살이 동안 수도 없이 깨지고 부러지고 처절한 훈련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오긴 했지만 결국 야곱 역시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연약한 인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어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 남긴 이야기이지요. 시몬과 레위가 과거에 저질렀던 흉악한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결국 자손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엄중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한두 사람의 인생이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한 지파, 한 민족의 운명이 끝장나버리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이 엄중하고 살벌한 저주는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야곱의 열두 아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출애굽을 한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토를, 땅을 배분받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 영토에 잘 정착을 해서 그리고 그 땅을 잘 지켜서 삶의 터전을 일궈냈지요.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땅을 받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약해지고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는 근처에 있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 버리고요. 또 역대상 4장을 보면은 일부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른 지파들 사이에서 더부서리하는 그런 신세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본문을 보면은 그 리스트 가운데 시므온 지파는 빠져 있지요. 이게 뭐냐면 학자들은 이게 시므온 지파가 사실상 와해되어 버린 게 아닌가, 흩어져 버린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흩어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각각 영토와 토지를 분배받았던, 자신의 몫을 받았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레위 지파는 자기의 소유로 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다른 지파들의 영토의 일부에 새들어 사는 신세가 되어 버리죠. 물론 우리야 이게 레위 지파가 받은 특별한 사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드러난 현상으로만 보면 레위 지파 역시 이스라엘 중 여기저기에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뒤끝 가득한 저주는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된 셈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뒤끝이 이렇게 무섭다. 그러니까 죄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도 싶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라는 이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실제로 흩어져 버리는 신세가 되었던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그런데 이두 지파의 운명이 사뭇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일부 흡수되고 북쪽에서는 다른 지파 눈치나 보면서 점점 사라지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시므온 지파 출신은 아주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면받고 소외당하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리는 신세가 된게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지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레위 지파 역시 제 영토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각 지파의 도성들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지요. 실제로 레위 지파는 자신의 소유로 된 땅은 없었습니다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지요. 레위 지파 없는 이스라엘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
이두 지파는 똑같은 저주와 책망의 말씀을 받았고 실제로 흩어지는 신세가 되었지만 정반대의 운명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5장의 이른바 시딤에서의 참사 사건으로 설명을 하곤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사고를 치게 되죠. 모압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부올, 모압의 이방신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이른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주모자가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자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저 우상 숭배한 주모자들을 다 잡아 처형하라라는 엄명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 합니다만 동포들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해야 되는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앞으로 나선 게 누군가? 레위지파 출신 아론의 후손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자였습니다. 결국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므리를 칼로 처단하게 되죠. 그에 앞서서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이른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저들을 처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주님 편에 설자 누군가라는 이 모세의 부름에 레위 지파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비느하스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우상 숭배자 시므리와 시므온 지파를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물론 참으로 비극적이고 잔인한 사건입니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들은 비느하스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지켰고 시므리와 시므온 지파는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믿음을 저버렸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두 지파의 운명을 가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뒤끝도 무섭고요. 죄 짓는 것도 두렵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엄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물론 그렇다고 창 들고 나서서 죄인들 찔러 죽이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창을 들면서 동포들을 겨누었었던 비느하스와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비장한 심정을 헤아려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과연 무슨 마음으로 그리고 왜그 자리에 나선 걸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는 동포의 등에 창을 겨누는 그런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하면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 믿음을 이 레위 지파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엄중한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아니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뜻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가면서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입에 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말씀들, 그래서 순순히 순종할 법한, 순종하고 싶은, 또 순종하면 좋은 그런 말씀들만 골라서 순종하는가? 그래서 힘들고 버겁고 외롭지만, 그래서 따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귀하기에, 중요하기에, 엄중하기에 피 끓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 귀한,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비장하지만 그 귀하고 복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비느하스와 레위 지파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피 끓는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 가지고 순종한 길로 우직하게 또 용감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시므온 그리고 레위의 이야기들을 읽어갈 때 이게 참 남일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잘못도 하고요, 실수도 하고요, 죄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또 엄중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삼공동체의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꿈새 한가을 집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의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엄중히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혹시 내 입에 달고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순종하기 좋은 그런 좋은 말씀들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비장하고 때로는 엄중하고 때로는 지키기 힘들 법한 말씀들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떠한 주님의 말씀이라도 그 엄중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므온 지파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말씀의 그 귀함, 그 엄중함을 꼭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하나님 그 모든 뜻이라면 어디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사한가을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엄중히 여기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 우리 모든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길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결단 비록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주님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주님 주시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어떠한 말씀에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소중함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의 엄중함을 꼭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